잘 지냈지? 아유, 왔습니다. 왔습니다. 되게 멀리서 왔어. 그렇지. 형이 되게 싸게 해준다, 이제. 그럼. 난 오늘 반지를 하나 맞추러 온 거야. 약간 남성적이고. 뭔가 그런 거 있잖아. 좀 싼데, 상대를 봤을 때 좀, 좀 비싸. 싼데. 싼 기준이 얼마야? 그게 맞아. 아니, 형이 평균 좀 매도 안 줘야지. 일단 남자 반지 평균가는 그래도 이제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한 80만 원에서 한 130만 원? 그 정도? 선? 아, 근데 여기 있는 요 라인의 반지들은 얼마야? 그냥 딱 짚어줘. 이게 근데 라인마다 너무 틀려. 잠깐만.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. 와, 이건 뭐야? 반지야? 응, 반지지. 이제 플래티넘의 올 다이아몬드. 그리고 루비에 가넷까지 해갖고 요게 이제 판매가가 460만원 14개 아니 뭐 홍대 가면 길거리에서 팔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400이야 아니 얘 넣어도 그냥 왜 꺼내 의미가 없어 아니면은 요 매 매? 폭스리 요것도 올 다이아몬드 14K 이제 루비 얼마예요? 190만원 14개 이런 거는 이제 여기는 조금 고가 라인이고 근데 아니 너무 디자인이 너무 과해 이런 거는 이제 아니, 약간 심플한 거로 그렇죠 심플한 거 보면은 잠시만 왜 방망이를 들고 와? 나는 50만 원 아래에서 사고 싶어 50만 원은 지금 문 열고 나가면 되고 이제 보면은 이런 건 이제 너한테 이제 잘 어울릴만한 거지 오 좋은데? 이거 심플하고 좋은데? 이거 얼마야? 그건 이제 10만 원인데 이제 부가세 포함 가격이 110만 원이고 근데 나 디자인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들어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지가 한 개, 두 개가 같이 겹쳐져서 만들어져 있어요. 아. 두 겹이야. 자세히 보면. 나 이거 마음에 들어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블랙 에폭시가 들어갔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련됨이 느껴져요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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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한테는 뭐, 얼마나 깎아줄 거야? 아니지, 아니지. 가면 안 되지. 근데 요런 거 같은 게 이제 현금으로 하게 되면은 저렴하지. 그럼 나 주면 안 되나? 아니지 아니지 가면 안 되지 나도 만약에 너가 여기서 하나 산다 그러면은 요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을 것 같고 아 근데 이거 진짜 괜찮네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차고 다니면 야 진짜 저거 다이아몬드 반지 아 아닌 거 같아 나 이거 홍대에서 본 거 같아 나 요놈 끌려 그럼 제가 반지 사이즈 한번 재드릴까요? 네 계약서를 한번 쓰시고 일단 계약서까지 써야 돼? 아 그럼요 우리 사례? 아 그럼요 아, 어색해 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. 출고까지는 보통 반지 만들어지는 평균 기간이 11에서 14일 정도 11에서 네, 그 정도 걸리니까 모든 반지가 비슷합니다 굉장히 전문가 같네 대학교 다닐 때 막내가 됐네 155만원인데 저희가 여기서 지인 사례까지 넣어서 15% 정도 오 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만약에 이거 찍고 있잖아 구독자들 오면 15% 할인 가능합니까? 구독자 15% 가능하죠 영상 보고 왔다 말씀하시면 네, 영상 보고 왔다 그럼 15% 가능 15% 할인 가능합니다 남자 반지에 한해서 그러니까 아니 남자 반지가 한 150만원이면 15%는 얼마야? 한 15만원, 20만원 까이는 거 아니에요? 뭐 그래도 한 20만원 정도 까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사지 해도 돼요? 아니 뭐 일단은 여기 사장님니까 뭐 아 그럼요 여기 주어가 왔는데 네. 여기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네. 성함 연락처 한번 확인해 주시고 14K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소그락 사이즈는 19 오케이 이렇게 해드릴 거고 다 읽으셨으면 이쪽에 서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 사인이 아마 안 되죠 이름이 아 저는 괜찮아요 아 이 좀 아 이제 안 봤으니까 저는 안 받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지인들도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요 네네네 너무 좋네요 진짜 그럼 저희가 이제 계약하게 되시면은 지금 드리는 건 아니고 계약 날짜에 맞춰서 상품으로 네. 아. 네, 반지 스탠드입니다. 우와! 이런 것도 주는 거예요? 네, 그럼요. 아, 감사합니다. 반지 해주시죠. 뭐 반지요? 반지 가져가신 반지. 아, 어색하게 울지 맙시다. 누가 의심하고 그런 거 싫어해야죠. 야, KBS 공채기능이 도둑질이 되는 겁니까? 아유, 근데 너무 예뻐서 진짜 가져가고 싶었어요. 오늘 날짜 체크해드릴게요. 10월 17일. 연락주세요. 이 유치한 것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네, 유명 인사님께. 네. 돌아갈게요. 네, 소개 많이 해주세요. 네. 가.